참 예수님,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제 색깔은 1년에 딱 두 번 입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대림 제4주일하고 오늘 사순 4주일과 대림 3주에 있습니다. 어느 날이냐면은 우리가 대림 시기 또는 사순 시기를 희생과 이 보석 또는 극기 또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 동안 나름대로 좀 마음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닦으면서 고생하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 딱 중간 지점에서 오늘 한번 쉬어가자라는 그 의미로 오늘을 교회는 기쁨의 주일 또는 장미 주일 그러면서 우리가 단식하고 희생하고 보석하는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부활의 기쁨을 조금 앞당겨서 맛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또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 일 없는 수도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날이에요. 그냥 근데 사순절 중에 하루 신부님들은 패션쇼 하는 기분으로 조금 다른 색깔 한번 입고 폼 잡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일의 그런 그 의미보다는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이 성서 말씀이 그야말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해설을 할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제 말하자면 눈을 떠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태중부터 처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자기 육신의 눈을 떠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떠면서 이제 마음의 눈을 이제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신앙의 그런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이제 예수님이 진흙을 개서 가서 씻어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마음의 눈은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독서에서는 다윗 왕의 선발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하느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볼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 일곱을 잘생긴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아들 일곱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예언자는 아니다 손 들면서 아버지가 이놈은 별로 여기 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보잘것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래가지고 들판에 일하러 보냈던 막내 아들을 예언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딱 찍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을 전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는 예언자라든지 사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 형태였었는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왕을 좀 삼아주시오 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선출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 무시하고 또 폭정을 일삼고 또 그리고 우상숭배까지 하고 막 이제 지멋대로 하니까 하느님이 그를 저 인간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언자를 시켜서 다음 왕감을 한번 골라봐라라고 해서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여덟이 있었는데 일곱 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독서 말씀에 나오는 그런 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속을 들여다 보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도 그런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신부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이제 면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또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제가 어디 시골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딱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 2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갖겠습니다 라고 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막 주머니까지 뒤집어 보면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아, 시골에 뭐 부모님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100% 예,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쌓아야 할 그 내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이 무엇이냐면요. 아, 신부님들이 싸고 있는 그 제일 중요한 덕 중에 가장 그 큰 덕이 변덕입니다. 아, 아, 변덕을 잘 부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잘 부리는데 그 변덕보다 더 쌓아야 할 내공은 뭐냐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속아주는 덕. 그게 저희 신부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떤 크게 이렇게 덕을 쌓아야 할 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명이면 9명은 대개 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막 이 신부님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막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해가지고 젊은 신부님들은 이제 그 눈물에 쏟아갖고 그냥 그에게 털어주고 뭐 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줘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쌓아야 할 가장 큰 덕 거짓말인 줄 알면서 쏟아주는 덕을 쌓아야 하니까. 아,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진짜가 있어요. 좀 허름하니 뭐 좀 깨제제하고 그래갖고 아, 이 사람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려니 생각하고 아, 오늘은 아, 2만 원만 줄까 3만 원만 줄까 이러고 이제 가는데 의외로 아, 신부님 그동안 뭐 여기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제가 그냥 그동안 조금 모았는데 신부님 필요하신 데 쓰라 그러면서 의외로 거액을 내놓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울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아,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려니 생각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그, 예, 그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전략해서 모은 돈입니다. 최고 6천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잡지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이 양반이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 하느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근데 아, 그때 내가 이 고비를 넘기면 내가 하느님에게 성전 하나를 꼭 봉헌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을 정말 아끼고 전략하고 했던 그래갖고 모은 돈이 6천만 원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에서 성당 하나 못 질 것 같고 아, 신부님이 쓴 글이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선교 지역에 뭐 그런 데인데 거기 가면 성당 하나 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왔다 그러면서 어, 6천만 원짜리 수표 나도 처음 봤어요. 달달달달달 나도 떨리고 그분도 떨리고 아 그래서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런 경우들도 왕왕 같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딱 그 말이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하느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되게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고 먼저 묻죠. 그거를 문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 이게 뚝뚝뚝뚝 두들겨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촉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혈압도 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뭐냐면은 잊어버렸다. 그 마음의 그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그거를 아 말하자면 아 심의라고 합니다.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라고 의사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듣고 물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이 마음의 그런 그 상태를 이렇게 그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것을 치유해 주고자 애를 쓰는 어떤 그런 이 의사들처럼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이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제가 육체의 그 육적인 눈 그리고 마음의 눈 그리고 그 신앙의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 해줬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내가 신앙의 눈을 떠서 말로 하느님을 알아보고 또 그 하느님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가장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구상시인 유명한 가톨릭의 시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두 일의라는 것은 14일 두 일곱 그러니까 14일 된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신령한 빛을 뿜고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제목은 은총의 눈을 뜨니입니다. 이제 14일 된 그 강아지만큼 겨우 눈을 뜰까 말까 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보일만 그 한 그때에 말하자면 내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대생소경이 그 육신의 그런 그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들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또 나의 성장 과정과 내가 가진 그런 안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안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오늘 저기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눈은 멀쩡하게 뜨고 똑똑하고 정말 그 잘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태생 소경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들일런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보지 못하고 또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악착같이 찾아가서 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하는 청년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해서 고생을 꽤 하는 친구였었는데 하루는 그냥 친구들과 술이 거나하게 이제 그 좀 먹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이 뭐죠 깡통 내지는 뭐 이게 저게 바구니를 들고 동냥을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그날따라 이제 술도 한 잔을 했겠다. 또 이제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만 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어떤 녀석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 거린 장님의 그 이 통에 슥 가더니 그 만 원짜리를 쏙 빼가더래요. 저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나 했는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장님 그 아저씨가 안경을 딱 벗더니 이 XX가 그러면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몽둥이로 그 친구를 패더라고. 스스로 멀쩡한 놈이 스스로 장님 되는 경우도 그렇게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경우가 많이 아마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악착같이 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 마음의 그런 그 눈이 이제
이게 잠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 열려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줄 알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정말 하느님을 볼 줄 알고 그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취지입니다. 아멘.